just me or do you miss having me around? 안녕하십니까? 김주연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 유포 피해자 앞으로 2천만 원의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탁이란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가명을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또한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